너도 잘 안 듣지 않았냐, 말? 나는 안 듣고 말고 없지. 난 내일을 제대로 하는 건데. 애들 운 것도 뭐 자기들이 운 거지. 나처럼 강하게 커야지. 올 일이 아닌데. 강하게, 지금 강하게 하는 거 어떻게 돼? 지금 국내에서 영광 킹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얘. 아, 다른 애들 되면 어때? 말 안 듣는 애들. 다 떨어진다고, 하락이라고 지금. 아이고, 기다리고 있겠네, 다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예쁘게 하고 왔네요. 잘했어. 로킹! 한여미의 가로막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양효진 선수도 첫 경기부터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가 오늘도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고 또 대표팀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 뭐 벌써 뭐 한 10년 넘게 뭐 지낸 사람이라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예. 야. 귀엽죠? 바지가 파인 거야? 뭐야? 이거 바지 늘린 거야, 바지를. 바지 늘린 건데 이게. 어? 아니, 아니 머리, 머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바지 입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협찬받은 협찬. 협찬 받기는 힘들다 진짜. 기념옷까지 신었다. 기념옷까지. 양말도 지금 짜라. 신어가지고. 어? 보기 힘들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휴. 귀엽다 귀여워. 영국 남자아이 같아. 그래요? 스타일이? 쉽지 않아. 네 선물 고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골랐나 봐요 내 선물. 작지. 그래? 짧지. 난 선물을 준비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선물을. 야, 나 잘 줘. 나 이쁜 거 줘. 똑같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거야? 네. 아니, 티가에 좀 틀리긴 한데. 나. 랜덤, 아니, 랜덤. 아니, 랜덤, 랜덤. 이거 뭐야? 이거 커플티야. 아, 뭐야? 너랑 커플티야. 아, 나 이 색깔 못 입어. 야! 이거 크리스마스 톤. 언니는 맞을 것 같아. 내가 그 언니는 맞을 것 같아. 왜 언니? 크리스마스 빨간 치마 입을까? 언니 맞겠다, 근데 진짜. 예쁘네. 여기에 빨간 치마. 아유, 또 더바지죠. 제가 더바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설마 책은 아니겠지? 책? 야, 그거 내가 제일 진짜 좋아하는 책이야. 아. 야! 내가 책을 많이 안 읽는 걸 아는 거야. 그치! 책 좀 읽으라고. 네. 야, 안 좋아한다. 어록이에요, 어록? 아니, 어록은 아니고 이거 좋아. 생각나네요. 우연히 요즘 책에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야, 그거 귀엽잖아. 아. 내가 말했잖아, 저런 거 보면 저런 반응일 줄 알았어. 이런 쓸데없는 거 왜 사냐? 처음 봤다. 야, 핸드폰에 붙여. 귀엽네요. 붙여. 네, 알았어, 알았어, 붙여. 아, 진짜. 아. 야, 발냄새 나지 말라고. 포토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 발냄새 나지 말라고. 발에 아, 그냥 발도 뿌리는 거예요? 발에다 뿌리는 스프레이. 아니, 우리 왜 나 운동 끝나고 뿌리니까. 운동 나 샤워를 해야지 이걸 뿌리고 앉아있어? 내가 봤을 때 영경 언니 집에 이렇게 창고에 가서 여기 데리고 이제 다음 거 봐야지. 긴장된다. 오, 효진이는 야, 아니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 야! 야! 포장부터 가. 야! 야, 이거 내가 골랐어. 아니야, 내가 골랐지. 언니 골랐어. 야,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왠지 근데. 아, 맞아요. 언니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언니가 많이 쓰는 거. 어. 야, 요가 먹으려고. 야, 땡큐, 땡큐. 그래야지. 요즘 현재는 잘 나가는 거 어떻게 좋아요? 우리? 사업이잖아요. 예. 그게 그거지 뭐. 좀 작게 잘라주세요, 이제. 제가 키는 커도 입은 작거든요. 아니에요. 넌 남자 안 만나냐? 왜 저번에 나한테 뭐라 했잖아. 아니야. 왜 말 안 하냐? 많이 드셔, 고기 타는데. 빨리 너 뒤집어, 고기. 나중에 말해준다며. 아니, 고기 빨리 타니까. 진짜 어이가 없다. 조심해야 돼. 뭐, 이때까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썸도 조금 있고, 뭐, 잠깐 뭐, 만남도 있었고, 뭐, 이런 거는 뭐, 있기는 해요. 지금도 잠깐잠깐은 있기는 한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뭐, 좋기는 하겠는데. 예,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 너 아픈 데는 없냐?
관절은 괜찮아? 복근 다쳤잖아요. 아, 복근은 관절이 아니잖아. 안 아픈 게 어디 있겠어, 운동한 사람이. 형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안 아프잖아. 야, 이 형이 왜 나왔냐, 오늘. 말하려고. 빨리 먹고 빨리 가자, 지금. 이거 먹고 더 시키지 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니? 아니? 있지. 생각만 하시는 근데 거예요? 근데 눈이 너무 못 봐요, 언니. 아, 근데 지금 봐도 여자인 우리도 언니를 맞추기 쉽지 않은데. 아니, 남자분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더 쉽지가 않지. 그 사람은 결혼 상대인데 우리는 그냥 친구라서 가끔 보니까 다행이지. 맨날 본다고 생각해, 언니를. 결혼을 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도 안 그러지. 그래, 나도 너랑은 못 살겠다. 아, 그렇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쉽지는 않겠지, 뭐. 아, 쉽지 않지.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인연이 있는 거야. 근데 요즘 근데 응?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맞아요. 맨날 맨날 그래, 혼자 살까? 이렇게 해서. 내가 맨날 연기한테 나 그냥 니네 집 밑에서 살면 안 될까? 자기 딴 데 가서 살 거래. 아니, 뭐만 하면 다 결혼 안 하려면 다 내 밑에 산대, 다들. 어? 맨날 많은데 그 많은 남자들도 어디 가면 뭐 야구 선수요? 뭐 야구 선수요? 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던 야구 선수를 어디 가는 거예요? 연맨이 K여가. 아니, 그렇게 많던 사람이다. 아니야, 뭘 많아. 연맨이, 연맨이 시집 가야지. 네가 이래서 내가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아, 못 갈 것 같아, 나. 아, 못 가. 물어봐봐, 야구는 진짜. 아, 몰라, 지금. 연락 안 해? 다 이제 정리를 하셨구나. 나중에 농구 배구 야구를 그냥 3대 종목 아예 다 그냥 싹쓸이 하셨더니 이제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어.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지, 그 사람들도 이제. 나도 이제 서른이야, 내년에. 되게 신기하다. 네. 벌써 이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러니까. 엊그제가 신인 같았는데. 머리 그 꺼틀꺼틀거려가지고 머리 커트머리에 그러고 다녔는데. 언니랑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뭐든 지금 상황이?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여기 다른 후배가 앉아서 그 얘기를 하겠지. 언니 여자도 맞추기 쉽지가 않은데 여자도 쉽지가 않은데 남자 같이 살 사람은 얼마나 쉽지가 않겠어요. 그지? 너도 너 같은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돼. 안 돼, 너 같은 애들은 없어. 아, 있어도 연기하면 더 못해. 연기한테 안 되나? 안 돼, 안 돼. 맞을지도 몰라요. 무슨 뭐예요? 장난 아니라면 돼? 저는 이제 애들 툭하면 온다며. 아니, 저는 우는 애들이 이렇게 뒤치다가 밀고. 너 여기서 더 울면 더 혼난다고. 너무 많이 울었어. 연기 언니가 트렁크 갖다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왜 안 갔다 오나? 그러니까 언니가 며칠을 했는데. 근데 알았어, 빨리 얘기했을 텐데. 빨리 갖다 놔주고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나 몰라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해줬네. 아. 자기 나중에... 주변 정리 안 되면 배구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정리 잘 해야지. 맞아. 너도 잘 안 듣지 않았냐, 말? 갖다 놓으라니까. 나는 안 듣고 말고 없지, 나는 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나같이 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얘는 그때는 얘가 관절이었다? 빨래도 안 해? 내가 나... 뭐 또 빨래도 안 했어. 빨래 안 하고 내가 했잖아, 빨래 돌리러. 거짓말 지금 있구나. 많이 바뀌었어요, 언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하잖아, 이제는 선배니까. 제 것도 해줘요, 가끔. 진짜? 아, 제 것도 막 대주고 막 이래. 왜 그러냐? 아, 갑자기 예능 나가고 나서 진짜 완전 바뀌었어. 더 얘기해, 그런 거. 여기까지만. 좋은 얘기를 해야지. 깜짝깜짝하다 노래. 운 얘기하지 말고. 애들 운 것도 뭐 자기들 위해 운 거지. 나처럼 강하게 커야지. 울 일이 아닌데. 강하게 지금 강하게 하는 거 어떻게 돼? 나랑 지금 방금 몇 년 썼잖아요. 8년째 쓰고 있어요. 8년 써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 성장했어요? 지금 국내에서 연봉 킹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얘. 너 퍼센트 빼줘야 돼, 지금. 다른 애들 지금 어때? 말 안 듣는 애들. 다 떨어진다고 지금 하락이라고 지금. 나는 종신계약이야. 나는 대표팀 은퇴할 때까지 연봉. 너 나만 따라와. 너는 계속 연봉 1위 계속 지킨다니까, 지금처럼. 나만 따라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오랜만에 만나는데도 항상 만난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그냥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계속 또 대화하고 있었던 얘기들, 또 근황 얘기들 그렇게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오면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또 보면은 또 좋으니까 또 서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예. 그거 한다는 거는 유소년 대회요. 그 대회. 아 네. 뭐 김연경배 이런 거? 네, 그거 하나 지금. 오 하러 가면 나 시합 구경 가야겠다. 우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초청해가지고 선수들도 노력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잘 되면 좋을 텐데 이제. 꿈나무들의 희망이잖아. 네. 장학금이라든지 약간 이런 거 주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이제 1회로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오래 하는 게 중요해. 하다 말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지 이게 되니까 가능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시작은 쉬운데 거기 결국은 꾸준한 게 문제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노력은 해봤는데 해봐야지. 가자 우리. 네. 그럼 언제 가시는 거예요? 우리 3일? 25일. 오. 치마 입고 왔네 언니? 어. 나 치마 좋아하거든. 꾸미는 거 좋아하니까. 아 다리야. 네 여기. 미모 언니 하늘을 찌르는 거 같아요. 나는 뭐 나이를 먹을수록 무르익는 거지. 예전에 맞았던 주사가 잘 안 아파. 잠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왔을까? 아니에요. 근데 괜찮으신데요? 아이고, 그 잠깐이라도 봐서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응. 못 보는 줄 알았어, 이거. 바쁘네, 바빠가지고 못 볼 줄 알았어. 잠깐밖에 없으니까, 6일밖에. 야, 6일이면 꽤 길지. 계산은 어디서 해야 되나? 네가 사는 거지? 네, 뭐.